아니 이게 또 많이 깔렸어. 오늘 많이 터지겠는데. 와 맛있겠다. 아니 그냥 편하게 먹어. 아 그래도 오늘 별풍선에 1학년 있는 친구들 많은데. 그렇죠. 아니 좀 파이팅 넘치는 친구들이 좀 많아. 아 방금 또 재밌게 하다 보면 또 터지죠. 그래 편하게 하다 보면 이거 편하게. 저거 비스전 하고. 나이 좀 형을 공격하면서 나이 좀 방안에 이제 보여. 방금 잘 됐지. 라방이 많이 벌었잖아 근데. 어? 많이 벌어서 월세 살겠니? 다 해외 해외 좀 없는 집. 대전에 형 집 있잖아. 아 진짜? 그것도 나가봐. 맞아. 아 왜 이렇게 돈 없는 척을? 아니 라방이 형 패시브. 불쌍한 척. 불쌍한 척. 라바가. 예. 조금씩 돌아 조금씩. 아 예. 아 그래. 센 거예요? 아, 아니, 아니, 미안한 거 300만 원짜리 야, 300만 원짜리 소리야. 야, 술을 흘렸다 빨아먹어라. 테이블에 흘렸잖아. 좀 빼야겠습니다. 그냥 형님 샴페인 향수인데요? 어, 샴페인 향수. 예. 아, 내가 술 이 식가를 아니어서 한번 먹어. 300만 원짜리 먹어보잖아. 아니, 먹었잖아. 한 번도 없냐? 한 번도 드셔본 적이 없어요? 없어. 야, 그렇게 왜? 야, 이러면 호박 가서 먹어. 얼굴 봐라. 다 뺀치 맞잖아. 아니, 인구 형님 드셔보셨어요? 형은 뺀치지 뭐. 내가 발레 먹다가 이번에 처음 먹는데. 아니 근데 죄송한데 김세경 씨는 먹어봤죠 솔직히. 아니 나 진짜 안 먹어봤어. 아 클럽에서 많이 먹어봤어. 아 나 처음으로 못 먹어봤. 나 예고방, 아구아밤 이런 거 먹었지. 형님들 그 스타하다가 모바일로 넘어왔습니다. 그 동생들이랑 형님이 뭐 집들이 월세지만 그래가지고 조촐하게 준비했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. 안 돼 나도 불러 그럼 되잖아. 이거 야 이거 나오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? 괜찮은데? 와 맛있다. 아 다르다. 50만원쯤 먹었네. 그거 벌써 50만원쯤 아 인천이 여러분들 꽃게탕이 진짜 기가 막혀. 아 근데 철하대 애들 그 애들 뭐 꽃게 얘기하더만 다 간단해. 진짜 맛있어. 저번에 형님이 한번 먹인데 애들이 고기 계속 하잖아요. 가게에 필요가지고 그럼 하자. 와 맛있어. 와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다. 아니 나방기 형 DJ 할 때가 좋아 아니면 모바일 DJ가 좋아? 나 솔직히 말하면 모바일 지금 신참 느낌이야. 나 아프리카 처음 할 때 느낌. 새로운 도전이 재밌긴 한데 힘이 졸다. 힘들죠.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팬층이나 수입이 없었던 건 아니었잖아. 근데 약간 이런 느낌. 스타 우리가 점프로 타이틀 달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 쌩 일반인. 쌩 일반인이 스타한 거 아니야. 안 봐도 안 보잖아. 맞아. 그래서 내가 많이 볼 때 이때 모바일로 반반 비율 바꿔가 점차점차 비율을 바꿔주면 그 유동이 넘어가게 넘어가. 네. 근데 나방이는 그 시점이 안 좋았었어. 아 그래가. 아니 유단처럼 해봐. 그거 때문에 딱 그랬었고. 아 나는 그래도 지호 형한테도 이랬어요. 형 이거 하면서 좀 소통도 많이 하고 형 재밌으니까 그렇게 좀 시청자 많을 때 넘어가라.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? 아 너 말해줘. 그게 원래 안 되나? 철거가 보고 있나 지금? 네? 왜? 철거대 가능하나? 아 근데 형이 눈치 보여서 그래요. 맞아. 민종이 형도 있고 태경 형도 계시잖아. 네, 그렇지. 또 유진이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. 유진이하고 고준지도 있고 마배씨도 있잖아. 원래 소름이도 있었지. 소름이는 왜 나갔어? 아 소름이는 뭐 그때 무대하면 같이 먹으러 갔어. 원 플러스 원으로 간 거지? 네. 아 그럼 소름이 있는데 그거네? 뭐요? 진유다를 선택했네 철구 말고. 아 맞잖아. 딱 철하대밖에 없었지. 의리 있으신 것 같아. 내가 의리가 있는 애인 것 같아. 아 그런 건 아니고. 의리가 있는 애. 아 아니죠 형님. 둘쪽 바다에 빠지면 이제 김다가 하는 거지. 아 냉정하게 우리 거 쓰면. 아 윤주가. 잠깐만. 네. 근데 누가 돈도 다 잘 벌어야 되는데 뭐 다들 빈손으로 와. 아니 잠깐만 있어봐. 아 형님 저 나이 그 어떤 주려고. 나이 형 5만 원 준비했어요. 나는 근데 그건 있어. 뭐? 스타 BJ 중에 그래도 진짜 화목하게 행복하게 진짜 가장 잘 사는 것 같아. 물론 위기는 있겠지만. 아, 위기는 있지. 우리도 위기는 있어. 이게 항상 있지. 아니 근데 결혼하면 좋긴 좋은 거죠? 좋긴 좋은데 이제 안 싸울 수가 없지. 형이 맞잖아요. 맞아 진짜. 저도 그렇지. 안 싸운 사람 있을까 나 한번 진짜. 의문이야. 의문이다. 무조건 싸울 거야. 민준이 지금 따로 살잖아. 아니 형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세요? 아니 무슨 뭐 진짜 그런데.
정준이 나한테 얼마 전에 그 말 하던데 술 먹을 때? 와. 너 무슨 말 한다고 무서워. 딸 보면서 사는 거지 이랬어. 이해 버렸잖아. 아 인생 그냥 각자 사는 거지. 아니 근데 보성 씨는 결혼할 거예요? 저요? 아 저 나야죠 항상. 와, 나 진짜 공부하다 올 때 진짜로 김태균 씨가 결혼 진짜 하면은 그런 건데 그런 감정이 아직 안 생겨 뭔가. 아니 근데 형은 여자를 안 좋아해. 어 그러니까 아, 안 좋아하는 거 아닌데. 공부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지. 그러니까 여자를 안 좋아하고 이제 뭐 행위나 뭐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즐기는 거 근데 진짜 뭐 여자를 안 좋아하더라고. 사실 나는 얼굴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스타라 애들을 다 만나봤는데 네. 김태균이가 1등. 아 김태균 씨. 김태균 씨 리즈 시절 때 진짜로 옛날에 막 MBC 시절? 약간 그때 진짜 어렸을 때? 야 근데 놀랐다니까 진짜 MBC가 뭔데? 저희가 저랑 태균 형이 같은 팀이었어요. 네, 같은 네, MBC의 멤버였어요. 네, 야구로 팀 뭐 SK 멤버든지 아~ 여기 MBC 멤버.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야 돼. 아 그러면 아 형 얘는 그냥 아마렉이라고요. 네, 저희끼리 충분이고요 형님 여기까지 저랑 태균 형이랑 지호 형은 진짜 저 14살 15살 이 형 16살 궁금한게 형이 아마렉이라고요 아니 형님 아니 미안한데 너랑 만판에도 합하는거 아니야 아마렉이가 맞아 아니 난 아마추어 애들이 왜 대기를 아니 막을 하실래요? 저 그럼 오세요 아 근데 집문서 집 있는 거 맞죠? 아 집 있어요 야 만판에 진짜로. 아 근데 형님은 그래 AS를 올라가시긴 했잖아요. 아 이번에 진짜 저렇지. 네. 우리 같이 죽겠는데. 어, 맞아. 와 저 진짜 잘했어. 아 꽃보다 좀 말이 안 되긴 했어. 아 태경아 이번에 네. 어떻게 그 AS는 저기 아프리카에서 1년에 두 번 하는 거야? 거의 두 번이에요. 네, 두 번이에요 두 번. 민동이는 이번에 어떻게? 저 이번에 떨어졌어요. 아 근데 보성이요? 전 안 나갔어요. 달라겠어요. 네. 너는 왜 안 나가? 형은 나가면 예선 1차전 탈락이야. 야, 저번에 나갔어. 야, 근데 소룡이도 나갔어? 저는 안 나갔어요. 나갔어. 저는 근데 아예 안 나갔어. 소룡이는 그런 거 아예 피하던데? 자기 실력이 안 나간다. 소룡이 안 나갔나? 일부러 안 나가. 일부러 안 나가. 대회 같은 거 안 나가. 소룡아, 이런 말 돼? 왜? 그런 놈이 왜 예상을 하는 거야? 아니 예상은 아니 남편은 또 게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, 근데 죄송한데 예선을 하다 보니까 어플러스 원 아또 칭찬되는 거 아니야? 야 싸우겠다 아니 저는 야근이 근데 오기는 저기 어제 보면 내 때문에 저 방송하는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 아 진짜? 진짜로 보신 거야? 내 팬이야 어 진짜? 와 대박이다 인연이 그래도 뭐 잘 되니까 내가 좋지. 저도 연보성 형님이랑 근데 인연이 있긴 해요. 뭐 있어? 제가 이제 방송을 초창기에 했을 때 연보성 형님이랑 스폰을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1,000명 찍었어. 아 진짜? 아 맞아. 얘가 닉네임이 이소룡인 거야. 그래서 막 신기했던 거 같아. 아 그러고 나서 좀 알려주고 유다님은 그 뒤를 만든 거야? 아 진짜로? 연보성 형님 인연이 있죠. 아,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그때 이제 필드로 나올 때니까 프로들이랑 스폰을 못해. 스폰을 해야 돼. 이런 애들 잡아야 되니까 내가 한 거 같아. 어 맞죠. 야 근데 아마렉이라는 말이 어디 뭐 쓰레기란 말이야. 슬래시 갈비지. 슬래시 갈비지. 아니 맞죠? 그런 게.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? 예. 진짜 누가 만들어? 아 링구 형님의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스포일러 통과. 80. 아, 80. 43살. 와. 아, 진짜? 와, 나랑 딱 몇 살 차이, 우리랑 몇 살 차이구나, 형님이. 왜 이렇게 형님 같아졌지, 또? 늙었다는 거네? 아니야! 이거 말씀하시는 게. 아니, 인구 형님. 그러니까 그런 거, 나이를 떠나서 그냥 뭔가 엄청. 자리가 있으시니까. 엄청 그러니까, 형님 같아. 그 말 뭐냐면 나는 형 같지가 않잖아. 태경이가 몇 살이야? 여기 좀 있지. 저 34입니다. 아까 뭐, 9살이야. 나, 박형이. 몇 살이지? 39? 나 친구들 9이고 내가 8이지. 아, 지금 이제 40이야? 내 말 봐. 이 형, 프로즈들 맞아? 네. 미쳐놨어. 너는 날 떡구정을 쳐먹었잖아. 니가 제일 떡구정을 왜 이렇게 맨날 힘들다. 발렌시아 가서 롤렉스 타면서 아, 진짜 힘들어 죽겠다. 차 안에 저거 타면서 힘들어 뒤지겠다, 뭐야. 정신 차리기 특출하랴. 나가기 차 좋잖아. 아, 그렇죠. 형님. 보성이 33인데 운전을 못할 정도네. 아, 장롱면은 면허는 있잖아. 아, 저 때야.
하지만 빨리 뒤지기 싫어서 운전 무덤이는 운전할 줄 알아도 여자 안 생길 것 같아. 죄송한데 이런 말인데요? 비제 아니고 저 못 만나요. 자기 자기 인간은 딱 BJ 만나는 거야. 나는 이거야. BJ 만나면 이 새끼 오래 못 간다니까. 아, 아 저는 좀. 근데 일반인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아요? 맞아요. 절대 못하죠. 일반인들인데, 근데 좀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야지. 아, 근데 일반인인데 연보성을 안 좋아하죠? 아니, 형님. 근데... 아니, 그 연승을 깨는 거 보고. 네, 그건 김태경이 진짜 완전. 그래도 진짜 그때 진짜 잘 봤거든. 먹여 좋지. 빌드가 좋았죠. 안 돼, 재능 있어요. 정말 형 우승할 수 있어요, 철하네.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씨발 우승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. 형이 저도 그때 느꼈어요. 비방으로 이제 캐모를 사람이 할 때 옥하네 형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보시더라고요. 거기가 막 그때도 실수해가지고. 우리 팬이 터뜨려야 되는데 상대 팬이 우리 걸 터뜨렸어. 네. 우와! 나이스! 게임 모르네. 야, 뭐가? 너 누구야? 미안하다. 나 지금 손톱 본다고 못 봤다. 야, 씨. 게임 모르네. 갑자기 또 우와! 그러는 거야. 유리하고 있는 거야. 너가 왜? 야, 롯데 이기고 있다. 아니, 솔아, 바스포드는 분위기 어때? 바스포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사급으로 좋아요, 분위기. 왜냐면 감스가 진짜 막 맨날 이렇게 노은 돌리잖아. 아니, 총장님부터 부총장님 해가지고 다 학생들도 마인드도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. 다 완전 찐타잖아. 네, 찐타죠. 일단 기본적으로 찐탄 게 크죠. 그리고 바스포드 팬들은 스타한 사람 좋아해.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근데, 찐탄데 왜 무친데한테 졌어? 무친데가 진짜 너무 사람. 몇 대만 줄어졌지? 5대2로 졌어. 5대2? 아니, 그러니까 개발력. 팀별로 개선이 좋은 거야? 이게 티어 싸움도 크죠. 눈치 싸움도 거의 엔트리 짤 때 넣어도 그런 것 같아. 엔트리. 예, 맞아. 엔트리가 좀. 엔트리 싸움이기도 하고, 그냥 제가 봤을 때 두 팀이 붙은 대학교가 스타 안 하잖아요? 바로 그냥 눈빛으로 째려보면서 욕먹어요. 거의 그래서 애들, 모든 애들이 다 스타를 열심히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두 개의 대학이. 근데 영성 때도 보성형님이 그걸 했지. 눈치 좋은 우리는 분위기가 그랬지. 내가 봤을 때 영성 때도 많이 있었으면 진짜 결승전 맞지. 난 항상 근데 나 이번에 얼마 전, 어젠가 건강검진 받았어요. 근데 내가 솔직히 스트레스 좀 방수하면서 그래도 나도 봤잖아. 이제 방송하고 있잖아. 카톡 못 받아. 라박이 방송으로 방송하고 있잖아. 라박이. 그니까 내 방송 틀냐, 임마. 집들이가 라박인데. 형수님, 저 연보성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, 링구 형이 가장 좋아하는, 형수님 저 좋게 생각하시죠? 아, 그럼요. 아, 진짜. 아, 나 됐다, 형수님, 감사합니다. 형수님 혹시 소룡이 아시나요? 아, 죄송합니다. 만만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